일단은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? 뭐 일단은 나라를 대표해서 오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거고 피곤한다는 거는 뭐 사실 뭐 핑계죠. 여기까지야 뭐 핑계고 잘 준비해서 또 많은 팬분들이 오시는 만큼 또 경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너무 좀 설레요. 일단은 또 영국에서 하는 또 영국에서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찾아와서 매번 응원해주는 것들이 또 매번 새롭고 매번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국에서 또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고 엄청난 사실은 특혜잖아요. 저희가 많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뛸수 있다라는 기회를 받는 것조차 엄청나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2년 진짜 말 그대로 2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. 많이 기다려왔고 또 많은 팬분들도 저희 경기를 많이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선수들의 몫이고 또 거기서 제가 주장으로서 또 선수를 잘 이끌고 많은 팬분들한테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며칠 안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. 이제 100% 관중을 받는 게 2년 만인데 또 그동안 팬들의 목소리가 많이 그리웠고 응원이 많이 그리워서 하루빨리 경기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팬분들도 이제 100% 들어오시고 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꼭 승리로 보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곧 만나요.